네, 강의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강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는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 있는 이 과목들은 유치원 과정에서 공부할 과목들입니다. 보면 앞에 그 과목마다 고유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과정에서 학습하는 내용들은 이제 과학, 이죠. 유치원생을 위한 어린이 과학입니다. 그리고 가나다라와 같은 한글과 구글 블록스는 레고의 오픈소스 버전으로 구글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생 이상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각이 항목마다 링크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IT 대학에서 만든 스크래치라고 하는 코딩도 마찬가지 학습을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용이죠. 만들어진 어린이 코딩 프로그램. 그리고 논리 게임, 이건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산수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유튜브 영상과 앱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영어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이렇게 링크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참조하셔서 들어가셔서 안내를 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대개 이제 유치원 과정 두개 과목 뺏들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음악과 미술도 있고, 그리고 도덕,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도덕 관련 과목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학습하는 시간을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5살, 빠르면 4살, 늦으면 5살부터 7살까지 다니니까 한 3년 정도 공부할 분량이 유치원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대개 이제 현재 교육 시스템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 뭐 상고, 뭐 특수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 커리큘럼은 유치원 과정을 마치면서 진로가 결정되도록 결정한다고 하긴 그렇고, 진로가 어느 정도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유치원 3년을 마친 뒤에 85%, 1000명이 학습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850명 정도는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150명 정도, 15%죠. 15% 정도가 지식 노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서 초등학교 과정 1, 2, 3, 4년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마에스트로 과정도 초등 과정 1, 2, 3, 4가 이어집니다만은 여기 있는 과정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초등 과정은 향후 지식 노동으로 진행한다는 걸 가정해서 짜진 거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이 AI 전문가 과정, 로보틱스 전문가 과정은 유치원을 마친 뒤에 바로 이제 AI 전문가 혹은 로보틱스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마에스트로로 나아갈 것인지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150명 정도가 지식 노동을 도르게 되면서 초등 과정을 4년간 합니다. 지금 현재 학제상으로는 초등 과정이 6년인데, 여기는 4년입니다. 4년간, 과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등 1년차에 과학, 그렇죠? 초등 1년차용 과학과, 그리고 구글 서비스를 공부를 합니다. 구글,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특히 구글 검색 엔진은 모든 학습자의 아침 눈 떴을 때부터 밤에 눈 감는 순간까지 함께해야 될 그런 서비스죠. 그러니까 많이 다릅니다. 이제 구글 자체가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평성한 커리큘럼이 기존에 있는 어떤 학제와는 상당히 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 블록스도 공부를 계속합니다. 초등 3년 동안, 유치원 3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이게 조립하는, 그냥 단순 조립이었다면은 이제 초등 과정부터는 실제 회로도가 첨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가 있으니까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MIT의 스크래치를 좀더 공부하고 이 초등 2년차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숫자와 논리를 과목이 이제 체계적으로 초등 유치원 과정에서 앱을 통해서 간략히 앱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논리적인 사고 훈련을 했다면 초등 과정부터는 정규적인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상이 동작하는 그러한 논리적 구조를 학습하는 것이 초등 1년차부터 초등 4년차까지 숫자와 논리 1, 2, 3, 4 이렇게 이어집니다. 교재는 미국에서 출간한 거죠.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수학 책이 있습니다. 교사 지도자용 책인데 그것을 보기 좋고 먹기 좋게끔 4년 분량으로 나눠서 강의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게 논리 공부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명작 동화는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동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2년간 더 훈련을 해서 초등 2년차를 마쳤을 때는 웬만한 영어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도덕과 윤리, 환경과 진화와 같은 이런 사회, 인문사회적인 과목과 그리고 여기에 자주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예술 과목들, 그리고 체육과 예술, 음악, 미술 등은 이런 맨 왼쪽에 있는 어린이 문화센터 과목에서 진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초등 과정 4년차에서 좀 다른 특별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니까 이 부분이죠. 초등 3년차부터 이제 수학 과목이 영어와 통합된 형태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논리하고는 또 수학하고 좀 다른데 숫자와 논리는 논리학에 중점을 둔 거죠. 논리학을 공부하는데 숫자를 이용해서 공부한다는 거고 그리고 영수통합 과목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영어로 된 책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수학이 중심이고 영수통합 과목은 수학이 중심인데 영어로 된 책으로 공부한다는 거고 숫자와 논리는 논리가 중심인데 논리를 배우는 도구로서 숫자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논리와 수학이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다르죠. 논리학이 수학보다는 좀 더 기본 학문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등 3년차에는 새로운 코딩 툴을 이용하는데 MIT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 인벤트라고 하는 도구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카카오뱅크라고 현재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앱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4년차를 마칠 때쯤이면 카카오뱅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도는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 실력과 그리고 영어로 된 수학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수학 실력과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과 그리고 이 로보틱스 과목이 있습니다. 로보틱스가 구글 블락스부터 시작을 해서 아두이노 그리고 전기자동차까지 이어지는데 간단한 전기자동차를 스스로 설계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제작이라기보다 조립이라 말이 더 필요하겠죠. 그 정도의 하드웨어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구성했습니다. 보시면 색깔 짙은 나의 초록색 진초록색은 하드웨어 로보틱스이고 그리고 지금 보는 남색 계통은 코딩입니다. 그리고 연한 녹색은 이쪽은 리눅스 계통입니다. 리눅스 계통 공부를 하고 이쪽에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칙칙한 하늘색이죠. 좀 칙칙한 하늘색 부분은 다 과학 과목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은 논리 숫자 논리학과 수학 그리고 이 노란색은 영어 과목이고 그리고 이렇게 짙은 회색 진회색은 사회 인문사회 학입니다. 인문학과 사회학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진한 자주색은 예술, 체육, 레저, 문화 계통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서 초등 4년 과정을 마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이런 과목들은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학습 시스템이 현재 구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다 온라인 과목들이죠. 온라인이니까 edX상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이죠. 그렇게 해서 초등 4년 과정을 마치고 초등 4년 과정을 마쳤을 때쯤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분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계통으로 진로를 잡는 경우 기초과학 수학이나 물리 화학이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응용 과학, 뭐
공대, 의대, 뭐 법대 이런 것들이 다 응용과학입니다. 이렇게 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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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그래서 150명이 우리가 여기 지식노동으로 건너왔잖아요. 전체 10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유치원을 마쳤을 때 850명이 마에스트로, 150명이 지식노동으로 오는데 이 150명 중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140명은 이 분야로 빠지고서 별도의 또 커리큘럼을 밟아나가고 10명 정도, 1000명 중에 10명이니까 0.1%죠. 0.1% 정도가 로보틱스로 진행을 합니다. 아, 0.1%가 아니라 1%입니다. 1% 정도가, 1%가 로보틱스 수업을 진행을 해서 중등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중등 과정은 마찬가지로 중등 과정도 1, 2, 3, 4, 4년 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등 과정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6년인데 그걸 합쳐서 4년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중등 1년 차는 이제 코딩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죠. 이 색깔입니다. 코딩은 이제 중등 1년 차에서 이제 달트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도구죠. 툴. 프로그래밍하는 툴인 플라트라고 하는 툴은 모바일용 앱을 작성하는 툴이고 앵귤러라고 하는 것은 서버 작성에 아주 적절한 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또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초등 4년 차에 만든 카카오뱅크에서 기능적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카카오뱅크를 만드는 것이 중등 1년 차입니다. 물론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지게차와 포크레인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게 될 겁니다. 그 수학도 마찬가지, 영수학이죠. 이제 영수학을 영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모든 교재는 영어로서 영문으로 된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된 교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리눅스를 기본적인 민트 버전인데 우분투의 일종입니다. 우분투의 파생인 이제 리눅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터미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리눅스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how it works 하고 다음에 배시라고 하는 쉘이죠. 그 기본적인 배시 Git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중등차에서도 이어집니다. 리눅스는 거의 한 8년, 9년간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리눅스가 모든 컴퓨터 과학의 아마 가장 기본적인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초등 2년차의 리눅스 과목부터 해서 거의 한 8년 동안 리눅스를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나중에 리눅스 커널과 리눅스의 마지막인 클라우드,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마치는 것이 리눅스입니다. 뭐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초등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과학을 거쳐서 중등 과정에서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도 한 4년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물리 1, 물리 2, 물리 3, 물리 4 이렇게 각각 링크 다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생물하고 같은 거죠. 생물까지 해서 다 이렇게 4년 동안 이어지고 리눅스도 거의 8년 동안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로보틱스 마찬가지도 로보틱스도 단순한 그러한 어떤 단순한 기기에서부터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서 중등 3년차 정도에서는 잠수정을 만들고 선박도 만들어보고 물론 모형입니다. 실제 잠수정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 모형 잠수정을 만들게 될 겁니다. 조그만한 거죠. 장난감 수준인데 중등 4년차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중등 3년차까지 만든 모든 종류의 로보틱스 장비에다가 인공지능을 더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것이 중등 4년차입니다. 중등 4년차에서 AI와 로보틱스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AI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AI는 중등 2년차부터 공부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짙은 자주색 보이죠? 이게 다 AI 과정입니다. 중등 2년차부터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의 머신러닝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입문,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의 중등, 중고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컨텐츠라든가 목차는 비슷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카네기 멜론 대학이나 MIT 대학을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학생들은 저희 강의를 먼저 듣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실제 MIT나 스탠퍼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중등 2년 차에 이런 강의들을 듣고 중등 3년 차에는 조금 더 또 난이도가 높아진 인공지능 분야, 버클리 대학이라든가 유데스티의 딥러닝, 페이스북에서 만든 딥러닝도 아주 좋습니다. 강의 중등 3년 차 정도고, 중등 4년 차에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이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인공지능, MIT 대학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도 계속해서 난이도를 높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 1년차에 알지브라를 해서 중등 2년차에는 이제 트리고노메트리와 지오메트리, 삼각함수나 기하 그리고 프리캘큘러스, 이제 미적분 기초입니다. 그리고 중등 3년차에 미적분이라든가 기타 고급 수학들을 공부를 하고, 중등 4년차에는 현재의 대학 교양 수학 정도 수준의 과목들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색깔 좀 특이한 색깔이죠. 이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통계와 확률인데, 통계와 확률도 중등 3년차부터 다루어서 나중에 대학과정과 대학과정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데이터과학으로 이어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문학적인 분야도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을 합니다. 중등 1년차에서는 시장과 경제,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중등 2년차는 소득과 분배, 그리고 중등 3년차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소셜 인프라 등을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과정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대학 과정으로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 10명이 왔었잖아요. 그 중에 9명은 응용과학으로 빠지고 1명 정도가 이제 대학 과정으로 진행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이니까 0.1% 정도가 이제 대학 과정 AI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9명은 AI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대학 과정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의대, 공대, 농수산 이쪽이다. 9명 정도가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명 정도는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거죠.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인공지능 전공으로 가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오게 되면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히 깊이 있는 수업들 합니다. 지금 이게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원 수준의 강의들, 다 이제 대학원 숙박사 과정의 수업들을 대학 1년차와 대학 2년차에 쭉 공부를 하게 되고, 각 과목에 대한 설명들은 이미 그 링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서도 또 전공을 별도로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전공들 중에서 각자가 선택을 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이전에 있는 실습과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코딩 분야나 따와 이 로보틱스 분야를 따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대학 과정에서는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코딩과 로보틱스를 다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초고 성적차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저축은행 대출이나 금융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식당도 있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인공지능과 한식이나 일식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안내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식점 체인을 인공지능이 결합됐을 때 어떤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지 그걸 다루는 것이 대학 1, 2년 차입니다. 대학 1, 2년차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런 실습이 거의 한 200개 항목이 있습니다. 200개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학습자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제약이나 처방, 인공지능 의사, 이거는 뭔가 감이 좀 오시겠죠. 그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쓴다. 이것도 좀 감이 올 것 같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주사바늘이나 환자 침대는 특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으실 텐데, 한번 들어와서 링크된 부분에 들어와서 도대체 주사바늘과 로보틱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200개 정도 항목이 있으니까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에서는 조금 더 또 난이도 깊은, 난이도가 더 높은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서 마지막이 이제 알파고의 딥큐 네트워크라고, 알파고를 현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면서
이제 어떤 학교 시스템, 이제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무인자율 운영되게끔 구성하는 실습들 있죠.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입니다. 아, 코딩입니다. 로보틱스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AI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을 인공지능으로 무인자율 운영되게끔 한다거나 경찰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도시, 인공지능까지 학습한 도시 개념, 기술, 로보틱스와 AI 기술로서 기존의 신도시와 다른 형태의 AI 도시를 설계해보는 실습이죠. 이게 로보틱스입니다. 2년차에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또 인공지능입니다. 특허청이나 병의원, 법원 같은 이러한 기관들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되니까 기존 이전에 앞에 있는 국세청이나 경찰청을 구현하기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 까다로운 분야들을 대학원 2년차에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특허청, 특허심사관이 하는 역할을 AI가 대신하게끔 혹은 AI 법원, 지금 판사들의 1심 판결을 AI 판사로 대체하는 정도의 실습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구성했고, 그리고 로보틱스 역시도 이전에 AI 도시에서 이제 AI가 결합된 국가 시스템을 한번 설계해보는 것이 대학원 2년차의 실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한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부죠. 공부의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을 한번 다진해보는 거죠. 그래서 AI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원, 18부 이렇게 쭉 17층까지 이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각 정부기관들을 한번 AI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보는 거죠. 교육부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이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참조해가지고 그 금융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는 거죠. 100% 달성하겠다거나 상용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대학원 2년차까지 공부를 쭉 해온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가능성을 한번 다진해보는 것이 실습 내용입니다. 대학원 2년차의 실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학습과정이 한 15년 정도 이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약 200개 정도 과목이죠. 해서 코디드 코리아는 이제 줄여서 코리아죠. 줄여서 코리아인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로보틱스를 합친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새로이 한번 설계해보는 것이 전반적인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자 하는 어떤 정치 운동이라든가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부의 측면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MIT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진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 진도가 얼만큼 현대 지금 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과 학문의 어떤 성과가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한번 쭉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상용으로 하겠다거나 실제 뭐 국가 개조를 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오로지 배우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주제로서 학습의 주제로서 이러한 로보틱스를 구현을 쭉 해보는 거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런 카카오뱅크를 만들어서 카카오뱅크도 거의 초등 4년차부터 기본적인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보는 거에서 조금 기능을 중등 1년차 넘기고 중등 2년차에도 실습하고 중등 3년차에서도 하고 중등 4년차쯤 되면 5년째 되잖아요. 5년째쯤 됐을 때는 기존의 카카오뱅크에다가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을 한 완전한 무인 은행이죠. 완전한 무인 인터넷 은행을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카카오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은행을 만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시연해보고 실험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으로서 이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거지 실제 은행을 만들어서 기존의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도
다양한 수제들도 이것들 하나하나를 바로 상용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상용적인 상용 수준의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을 우리가 기존의 국세청을 인공지능 국세청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연 대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자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도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고 인공지능 건강보험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어디까지 구현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죠. 현재의 기술로서. 그리고 막연히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짐작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코딩을 해보면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실제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코딩을 통해서 어디까지 구현 가능하고 어느 부분이 구현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목적이고 국가 시스템도 마찬가지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나라의 2원 18부 이런 17층 시스템에 인공지능으로 실제 코딩을 해보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학습의 목표라는 것. 어디까지나 학습의 목표이지 기존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상품이나 시스템을 대체할 뭔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코디더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15년간에 걸친 약 15년, 최소 15년이고 길면 한 20년 정도 걸릴 텐데 20년간에 이어질 인공지능 관련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이 강의들은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 상에서 이미 쭉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녹화되는 대로 쭉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에덱스 시스템 상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에덱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강의가 녹화되는 대로 계속해서 여기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해서 녹화가 완료된 과목들부터 쭉 진행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올라간 어느 것이 올라간 건지는 다 여기 홈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계속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파트는 저희가 직접 녹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역량 범위 밖에라서 저희가 학습 내용만 이렇게 정리만 했고 실제 학습하는 것은 실제 유치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초등 과정부터입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부터 녹화가 끝나는 과목들부터 순차적으로 쭉 올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이 2017년 8월 14일인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년 뒤인 2019년 8월 정도면 대학원 과정까지 모든 과목의 녹화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